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제가 서울역을 그만두고 부천버스에 입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버스가 다 전기버스인데요.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에디슨 하이버드입니다. 에디슨 회사명이 바뀐 게 여기 아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눈 뒤집힌 토끼님 실방에서 제가 조만간에 에디슨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디슨 모터스의 이 하이버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버드는 전기버스입니다. 매 탕마다 충전구에서 전기를 충전해 줍니다. 충전 중인 계기판은 전기줄 표시와 함께 현재 몇 퍼센트 충전되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온도 게이지가 있고요. 이쪽은 현재 충전량, 그리고 RPM과 에어 게이지, 속도와 에어 게이지, 그리고 중간에는 현재 충전량과 속도 그리고 사용량이 있습니다. 중간 위쪽을 보시면 지금은 불이 꺼져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 표시가 켜지고요. 히터를 틀면 히터 표시가 켜집니다. 운전석 위쪽으로는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꾸 밑으로 내려주면 햇빛 가리개가 나오고 버튼을 눌러주면 도로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습니다. 중간에는 에디슨 모터스 마크가 있고요. 일반 차랑 다른 거는 중간을 눌려도 경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적은 이쪽이나 이쪽을 눌러줘야 경적이 울립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에는 리터드가 있고 와이퍼를 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리터드를 이용해주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를 줄일 수가 있어서 좋고, 이쪽에는 워셔액을 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리터드를 승용차에선 찾아보지 마세요. 승용차에는 없고 대형차에만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라이트 키는 버튼과 방향 지시등 키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용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밤에 라이트 키시는 거랑 방향 지시등은 꼭 키고 들어오세요. 창틀 쪽에는 긴급 제동 버튼과 벨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차 위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히터를 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히터를 트실 때는 이거를 켜주고 히터를 켜주면 되고, 밑에 있는 레버는 라이트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 옆에는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서 이쪽에는 USB를 꽂을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왼쪽에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있고요. 등, 밑에는 실내 등,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선과 에어컨 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이 있고, 그 밑에는 문 열고 닫는 버튼과 비상등, 그리고 계기판을 바꿔주는 버튼들이 있는데, 비상등이 보통 버스에서 많이 쓰는데 왜 여기 달려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뒷문을 열게 되면 뒷문 쪽에 CCTV가 보이게 됩니다. 하차벨을 누르면 띵동띵동 소리가 납니다. 장애인석에 있는 벨을 누르면 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계기판에는 일반석에서 버튼 누르면 빨간색으로 스탑이 뜨고 장애인석에서 누르면 녹색으로 스탑이 뜹니다. 승객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의자가 두 개 있고 그 뒤로 교통약자석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야 갈 수 있는 승객석입니다. 재밌는 거는 맨 뒷칸이 네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할 때 누워서 취침을 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헤드라이트고 위에 있는 게 주간 주행등입니다. 주간 주행등은 라이트가 켜져 있거나 평소에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행을 시작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주간 주행등이 켜지게 됩니다. 뒤쪽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중간에 승객을 위한 USB 충전 잭도 있습니다.